뭐가 들어와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머리는 안 자를 겁니다. 왜냐면 많이 좀 감춰야 되고.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머리 짧았어도 이뻐요. 멋있는데요? 머리 기르고 무대 위에서 했던 거, 그런 느낌을 고이 간직하면서 다른 장르 음악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머리만큼은 절대 자르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언니로 친근해진 분이죠. 김경호 씨.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네. 형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 의외로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아, 그래요? 어떤 춤이에요? 아니, 그냥 뭐 한 두 마디만 보여주세요. 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넌 질문 안 하냐? 그렇게 궁금한 게 없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돌 짚고 나요.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죠?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죠? 국민 언니라는 별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자친구는 일부러 안 사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자친구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어, 난 못 봤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살이죠? 나이 차이가 좀, 예,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요? 아, 일본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본인의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코 하나만큼은 정말 명품 코라고들 얘기를 해주십니다. 엄마 스푼 잠깐 보여주세요. 정말 예쁘죠? 아, 정말 피부가. 형 한 번 맞아봐도 돼요? 진짜 좋아. 어, 진짜 좋아, 진짜. 둘이 잘 어울린다. 저하고 국민 자매잖아요. 아홍기 씨는 뭐, 국민 뭐예요? 언니고, 저는 여동생. 아, 그래요? 언니. 언니? 네? 마지막 한국락의 전설 부활의 카리스마 리더, 김태원 씨입니다. 얼마 전에 치매 검진을 받았던 방송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지만, 사실 심각하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까먹으시죠? 그건 문제죠. 염세니아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86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장해왔던 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좀 무게 있게 광고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오래전에 저한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찍게 됐어요. 손진영 씨 앨범 언제 내주실 겁니까? 손진영은 열심히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시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정도는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 아까도 잠깐 인터뷰 도중에 기타를 잡으시는 걸 봤는데 끊임없이 곡에 대한 이 그 악상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곡이 안 나와요. 왜죠? 그걸 내가 모르죠. 형님 저 곡 좀 주세요. 어? 나 살기도 바쁜데. 1996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경호, 박완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아주 힘든데요. 빠밤. 박완. 어? 어? 호? 박완호? 땅도 지배하고 날고도 싶고. 락의 전설로서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음악을 신의 숨결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노력할 것이고. 세게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락! 많은 사랑 해주세요. 화이팅!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저 수용 씨도 없고 해서 클로징에 제가 기타를 멋지다. 예, 왠지 의도돼 보이죠? 네, 맞습니다. 8월 좋은 공연 소식을 제가 라이브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 락커 김경호의 콘서트는 재밌어요. 와이비 콘서트도 8월 말에 창고에서 시끄고 박근혜요. 알콜 줘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 티났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신나게 납시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엔 한방! 한방!